증시가 양적 완화 규모 축소 불안감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가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서도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와 재정협상 불확실성 등이 시장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나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엇갈린 경제지표의 영향을 받으며 소폭의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는 각각 0.43%, 0.26%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8%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상한 증액 협상과 독일 총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을 둘러싼 불확실성,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등이 여전한 가운데 독일과 미국 지표 개선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23일 필요하다면 ECB가 시중은행에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도 유럽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0.3%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3%, 0.6% 상승했습니다. 9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79.7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와 일치했지만 지난달 확정치인 81.8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현재 경기평가 지수가 앞선 8월에 70.9에서 73.2로 높아진 반면 향후 경기 기대 지수는 89.0에서 84.1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미국의 7월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상승하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해 소비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 상원이 오는 25일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새해 임시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절차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25일에 하원이 포함시킨 오바마 케어 시행 예산 폐기를 배제한 개정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이 절차 표결에서 개정 임시 예산안을 답변시킬 경우 본회의에서의 최종 표결은 다음 주 중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한 증액 협상이 실패해 연방정부가 폐쇄돼도 미국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외교적 노력을 통한 이란 핵무기 개발과 시리아 내전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최근 이란의 새 지도자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보내고 있는 신호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대립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이란과 접촉해 핵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 2인자로 꼽히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규모 축소는 경제지표에 달려있지만 10월이나 12월에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들리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 경제가 지난 6월 연준의 전망대로 간다면 연준은 확실히 올 연말부터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재확인하면서도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지표에 달려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개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유로존 경기에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업 경기 신뢰지수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전일에는 유로존의 경기 전망이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그런 가운데 간밤에 유럽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는 나흘 연속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로 경제지표 결과는 좋았지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오르면서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글로벌 증시 자세한 마감 소식 살펴보면서 간밤에 나온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지난 2분기 미국 국내 총 생산의 확정치가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연준이 지난 FOMC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6% 정도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2분기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선전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마감됐었던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아직까지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나흘째 내리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사흘 만에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럽 쪽 또 미국 쪽에서 경제 지표도 많이 발표됐다고요.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나스닥 지수가 조금 반등했는데요. 네. 다른 지수는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그나마 상승세가 유지됐다는 점, 네.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는 이번 주 초부터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이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계속 진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진통의 분위기가 지수에 계속적으로 현재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3%가 내렸습니다. 15,334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세는 유지가 됐는데요. 0.08%가 오른 3,76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26%, 1,69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유가와 금 가격도 소폭 하락하는 등 별다른 시장의 분위기가 상향 추세가 나오기에는 다소 힘이 좀 달린 이런 모습인데요. 다만 최근 그 9월 FOMC 미팅을 통해서 양적 완화 유지 결정이 나온 이후에 미국의 국채의 매도 공세는 좀 주춤거리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주요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79.9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79.9였고요. 나온 수치는 79.7로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S&P, 스탠다드 앤 프로스 케이스 실러지수 7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주택가격이 12.4% 비교적 좋은 추세가 나타났지만 예상치 전월 대비 추세는 0.6% 미진한 상승세에 좀 그쳤습니다. 이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한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유럽 증시는 이란의 핵 문제, 이런 외적인 부분이 외교적인 흐름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나왔고요. 독일의 9월 기업 신뢰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했지만 107.7로 시장에 계속적으로 현재 확장 추세를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상승세를 유지를 시켰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21%가 상승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0.43%가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CAC 지수도 0.56%, 이탈리아 MIB 지수도 0.85%,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도 0.64%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가 나타난 점이 유럽 증시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간만 마감됐었던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26일이면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29일에 잠정치, 수정치가 발표가 됐었는데 수정치는 2.75%가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7월에 최초로 발표됐었던 잠정치 1.7%보다 큰 폭의 개선된 수치를 나타냈었는데 이번에 확정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2.5 이상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로 나와주기를 현재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주춤거리게 된다면 현재 연준이 이번 9월 FOMC 미팅을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대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예상보다는 현재 확장 추세가 잠정치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확정치에도 기대가 현재는 조금 높은 이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9월에 FOMC를 통해서 기존의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단을 2.3에서 2.0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치가 2분기가 2.5 정도 나오더라도 이 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3분기와 4분기 때 2% 후반은 넘겨야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지 못하게 될 경우 현재 경기 확장 기조 이런 부분에서 통화 완화 스탠스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이런 연준의 입장이 확인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를 바라보는 연준의 시각을 다시 한번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경기를 바라보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시각도 굉장히 괴리가 많은 이런 부분이고요.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현재 각자의 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시장에 좀 부정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그 연준이 바라보는 미국의 경기를 담보할 수 있는 조금은 하향된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연준에 대한 내부 이견과 갈등은 조금은 좀 수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내일은 영국도 2분기 GDP를 발표하게 되고요. 27일에는 프랑스도 성장표를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계속 지금 의회에서 계속 갈등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정자.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만큼 현재 다급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2분기 확정치가 이번 주에 경제 지표로는 가장 주중 이후에는 가장 굵직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요. 만약에 이게 주춤거리게 된다면 현재 미국이 경기가 확장되는 이런 수준도 다소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하반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도 내일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잠정치는 0.7까지 현재 올라온 수치입니다. 1분기 때는 0.3% 경기 확장 기준을 계속적으로 현재 맞추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의 활성화 이런 쪽에 그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면서 경기를 좀 끌어올리는 효자 노릇을 현재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27일 날 프랑스의 2분기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잠정치가 0.5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때 마이너스 0.2로 발표가 됐는데요. 2분기 때는 6분기 만에 경기가 이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일단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는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이 하반기에는 경기가 확장 추세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조금은 자신만만한 태도를 현재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이 현재 가져가는 이런 분위기로서는 미국의 경기가 주춤할 경우 이런 부분의 영향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 이런 네. 그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조금씩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당장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0월 1일에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앞두고 실시한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봤더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소비세를 인상하게 되더라도 일본 경제는 거뜬할 것이다 라는 평가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죠. 예. 근데 이제 소비세 인상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일본의 경기가 완만하게는 확장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네. 이런 좀 자신감이 기업들에게서도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기업들에게 자신감을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었죠. 2020년에 하계 올림픽을 도쿄가 유치에 성공한 부분도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부정적 요소인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 문제, 이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99엔대 언저리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엔저로 인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이런 심리도 상당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일본도 2분기 이제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 전후 수준을 기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소비세 인상 카드가 아마도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세가 인상 카드가 나오게 된다면 현재의 경제 구조, 특히 엔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기업들이 그 종업원들의 임금 인상 이런 부분에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아베 총리가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 한번 살펴봤고요. 프로그램 초반에서도 이 유로존의 경기 회복을 점치게 해주는 경제 지표들 몇몇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OECD가 어제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부진할 것이라고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IMF는 이제 조금씩 미국이 경제 성장률을 올려가는 추세가 상반기 중에 나왔었는데요. 네. OECD만큼은 유로존의 경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소 그 조심스러운 입장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4일날 보고서에서도 다시 개진이 됐는데요. OECD가 이렇게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이 유로존의 많은 국가들이 구조적인 부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조를 계속적으로 현재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9월 FOMC 미팅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연준이 낮췄다는 점 이런 점도 유로존의 부담 요소라고 현재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는 스페인과 그리스의 실업률이 각각 25%, 27.6%에 달하는 이 수치가 여전히 크게 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현재 지적이 되고 있고요. 유로존의 전체 실업률은 현재 0.1% 정도 내려온 수치에서 계속적으로 악화된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기 후행 지표지만 경기가 확장세로 돌아서기에는 다소 하반기의 경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현재 지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이례적으로 필요하면 양적 완화 정책,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에 나설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경기 부양을 확신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상반기 때 하반기에는 유로존의 경기가 돌아설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현재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힘에 대해서는 드라기 총재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점이 어제와 오늘 연달아서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에도 드라기 총재가 LTRO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텐데요. 이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을 은행들이 자진 이제 상환하는 부분이 늘어남으로써 기존의 경기 부양 카드로서의 효과가 미진한 부분이 나타나자 이것을 다시 꺼내들 수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그 기존의 경기 부양 카드인 OMT 프로그램이 재정 불량 국가가 이를 신청할 경우에만 한해서 조건부로 이에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는 이런 그 수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시장에 통화 완화 스탠스로 들어간 적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폐기됐던 LTRO 프로그램까지도 다시 거론하는 것을 보면 하반기 때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는 ECB의 의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메르켈 총리가 3선에 무난히 현재 그 안착을 함으로써 경기 부양 카드 이런 점에서는 다소 하반기 때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긍정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유로존의 그 주요 인사들은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 전망이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다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부 국가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시장은 조금 더 크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반적인 경기 회복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3분기 때 다소 좀 추춤거렸다가 다시 이제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죠. 네. 유로존의 경기 부진은 역시 이제 재정 불량 국가가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과 프랑스, 그다음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들 네 개 국가만 잘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유로존 바깥에 있는 영국도 현재까지는 좋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현재는 그 채권 탕감, 채무 탕감 요소 이런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고 1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구제 금융안에 대해서 논의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는 수면 밑으로 많이 가라앉았지만 이런 부분의 속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그 통화 정책 스탠스가 무엇보다도 현재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국까지 함께 의미 있는 경기 회복을 보여주는 유로존의 전반적인 고른 성장세를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글로벌 이슈진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 반 정도 왔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굵직한 이슈들 모두 정리해드리는 시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까지를 살펴본다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굵직한 이슈들이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 우리 시장,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죠. 네, 먼저, 추석 연휴 동안에요. 그렇죠.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시장은 쉬었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연준의 그 양적 완화, 테이퍼링, 이 자체를, 연장하겠다. 결국 올해 안에 이 양적 완화 축소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10월에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이 부분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추석 기간 동안,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결정이 났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사실 그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인데 그 부분들을 여지를 계속적으로 남겨놨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별로 우리 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증시에 영향을 남겨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00포인트에 대한 공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장중에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다시 또 외국인의 매수세로 돌려놓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그리고 뭐 2000포인트가 넘어가서 이제 펀드 런 사태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충돌하면서 여기가 기관의 어떤 수급의 싸움 이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은 뭐 어제까지 20거래일 연속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거의 뭐 8조 원 이상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우리 시장의 2000을 돌파하는 뭐 상승의 견인체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이어진 박스권 장세 아주 뭐 한 1800에서 2000 정도의 뭐 박스권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오면서 그 펀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000이 넘어갔을 때 펀드를 일단 한매 놓자라는 욕구가 상당히 강해지면서 일단 그 기간에 펀드 매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난주에 주요한 이슈라고 이제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환율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1070원대로 하락을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기조 자체가 아무래도 양적 완화가 유지가 되면서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기조가 좀씩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시장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꼽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환율이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버텨낼 수 있는 한 1050원 정도가 그 수출주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 만약에 1050원이 떨어지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그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다져줄지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그 계속적으로 추세 하락을 할지 이 부분도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뭐 국내에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내 펀더멘탈 개선으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하는 점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만 일단 뭐 그 전반적인 양적 완화 기조 자체가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달러가 약세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은 별로 우리 그 수출주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0거래일 연속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2000선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기관의 펀드 환매 욕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수는 2000선 부근에서 답보 상태 놓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얼마나 더 사줄지 매수 지속 여부가 될 텐데요. 앞으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주 이슈와 네. 거의 뭐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싶은데 먼저 외국인의 이제 매수 지속 여부 20거래일 샀습니다. 뭐 거의 뭐 거래일로 따지면 한 달 정도 8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샀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는데 네. 과연 그렇다면 이제 추가 매수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과연 외국인의 뭐 속된 말로 총알이 있나? 뭐 우리 시장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 자금 여력이 얼마나 되나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지금 현재 뭐 시장 분위기 자체는 약간 이머징 마켓 특히나 아시아권에서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뭐 재정 우려 그리고 환율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일단 달러가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그 자금들이 우리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시장의 유동성의 흐름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시장의 한국의 어떤 펀더멘탈 개선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글로벌 펀드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의 상승에 견인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글로벌 펀드 한국의 증시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매수 여력 자체는 한 6조 원 정도 5조 9천억에서 약 6조 원
정도 수준으로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뭐 기조들을 보면 하루에 뭐 많이 사면 뭐 물론 1조가 넘게 살 때도 있었지만 뭐 평균적으로 한 2천억 정도, 1000억에서 한 2천억 정도 사이로 네.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조 원 정도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한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두 달 정도는 충분히 외국인이 지금의 기조대로 매수를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뉴스가 나왔죠. 그 아이폰 5S 그리고 5C 이 판매가 예측은 한 600만 대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일 동안 20일날 그 출시가 되고 3일 동안 약 900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으로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그 판매량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 그 애플 관련주들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어제장에서도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 뭐 LG 이노텍 상당히 상승률을 높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애플 관련주들을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워낙 최근에 뭐 중소형주 그리고 뭐 코스닥 뭐 업체들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애플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충분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슈를 점검을 해보면 또 미국에 좀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슈가 있죠. 예산안과 부채 한도, 이제는 뭐 양적 완화가 넘어가니까 이 예산안과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 문제, 이 부분이 또 이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이달 안에 예산안을 또 처리하지 못하면 그 연방 정부가 임시 폐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뭐 정치권, 미국의 정치권 이슈로 예를 들 수 있겠고, 그리고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임시로 그 부채 한도 자체를 16조 6,990달러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향 조정했던 부분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연초에 조정했던 이 가격 그 부채 한도로 다시 되돌아갈지 이 부분도 협상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뭐 협상이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도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는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기간으로 한 6조 원 정도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애플의 신제품 한 900만 대 정도 첫 주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호재 속에 국내 증시 관련주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라이콤 또 인터플렉스 거론이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까지 관심을 두고 그 추이를 살펴봐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려가 많았던 9월 증시가 마무리됐습니다. 한 주가 남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월 증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10월을 앞두고 10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네, 10월 증시 역시도 아무래도 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있고, 왜냐하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부채 한도 그리고 예산안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양적 완화가 또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는, 연내 뭐 처리할 것이다 뭐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을 사기에도 애매한 네. 시장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외국인은 지금 기조로 좀 강력한 매수자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 시장의 포트를 늘리겠다라는 의도는 확실히 파악이 됐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은 계속 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결국 뭐 2000포인트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뭐 저도 뭐 개인 투자자 입장입니다만 펀드를 뭐 적립식 펀드든 일부 제가 펀드를 들고 있는데 2000이 넘어가니까 사실 여기서 뭐 지수가 가봐야 얼마나 더 가겠느냐. 그래서 기존에 뭐 2년 뭐 1년 넣고 있던 펀드를 환매하고자 하는 욕구도 저 자체도 생기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아마 그런 자금들은 계속적으로 기관을 뭐 투신권을 필두로 해서 기관 입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 10월도 아마 좀 지지부진한 뭐 장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수급적인 공방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뭐 전반적으로 만약에 그 여러 가지 뭐 부채 한도 이슈라든지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다, 뭐 1900 초반까지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형주 위주로 무조건 포트는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의 어떤 상승 여력 자체를 외국인이 수급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할 시에는 추가 매수, 매수 여력은 아끼지 않으셔도 되는 입장이라고 보지만 일단 아마 좀 시장은 좀 지루한 2000선을 공방을 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싸움 이루어지면서 박스권 상단 한 2,050 정도 이 상단을 두고 아마 좀 그 네.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 증시 전망 좀 보수적으로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고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연내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10월이나 12월 연내에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금 그 미국에서는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많이 싸우는데 네. 사실 윌리엄 더들리라는 사람은 그 비둘기파에 해당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연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 와서는 이제 그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느냐.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통화정책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했던 부분의 어떤 효과를 갉아먹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표로 개선되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연내라는 부분을 아마 암시하는 것은 10월이 아니라 아마 12월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2월도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정도 되면은 그 차기 연준 의장이 다시 이제 자리를 잡는데 2개월 뒤면은 차기 의장이 FRB를 이끌게 되거든요. 특히 그 미국에서 나온 뉴스에 의하면 자넷 옐런 지명이 다음 주 중에 있다고 그러죠. 네. 만약 자넷 옐런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고용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고용은 이제 완전 고용에 가깝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자넷 옐런이거든요. 이 부분 본다면 윌리엄 더들리가 생각했던 연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넷 옐런의 그 시장 장악력에 따라서 자넷 옐런이 집권하면서 그 내년도 1월, 2월 이후에 아마 양적으로 축소 가능성을 보는 게 더 좋고요. 윌리엄 더들리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이한 현재 시장에서 경제 지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 좀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내라는 부분도 당장 10월이 아니라 한 12월 정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이사님은 12월도 조금 힘들 것 같다. 내년에 집권하게 되는 옐런 부의장에게 키를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할까요? 닥터둠으로 불리는 비관론자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국 주식이 여전히 유망하다는 낙관론을 고수해 주목해드립니다. 네, 앞서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칼 아이칸 등은 모두 미국 증시 고점에 달했다. 경계론을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비관론자로 불리는 루비니 교수는 정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4월에 그 루비니 교수가 2년 정도 미국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도 그 똑같이 동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닥터둠으로 유명한 사람 마크 파버하고 루비니 두 사람이에요. 근데 마크 파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계속해서 비관론만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루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바꿔주고 있는데, 저도 지금 루빈 교수처럼 그 미국 주식은 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 지금 예산안 문제라든가 정부적 상한 문제가 걸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시장을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용평가기관에서 만약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신용등 강등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어저께 무디스에서 그랬거든요. 예산안 문제라든가 정부부채 상환 문제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벌써 미리 치고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악재로 갈 확률이 굉장히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장이 이제 상승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닥터둠과 저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점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장이 큰 버블 후에 큰 급락이 올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급락 오기 전에 버블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선에서 미국이 더 상승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이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14,198포인트보다는 기껏 해봐야 1,200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그 당시 대비로 금리는 그 제로금리고, 돈을 3조 달러를 시장에 푸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아직 시장에 버블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결국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당폭 상승으로 이끌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도 일단 미국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분위기로 보이고 있고요. 아직 버블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 증시 추가 상승 여력. 루비니 교수의 의견을 일단 찬성으로 한 표 건너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유럽 경기 회복 징후가 하나둘씩 나타나는 와중에 마리오 드라기 21 총재는 필요하면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날에 발표됐었던 유로존의 경기 전망도 27개월 만에 뭐 최고치였다고 하고요. 간밤에 발표됐던 독일의 기업 경기 신뢰지수도 17개월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고요. 유로존의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마리오 드라기 21 총재는 아직까지 경기 회복을 확신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사실은 네. 이제 보통 그 분기별로 보면 3분기 이상 연속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여야 돼요. 근데 2분기 때 회복이 돼서 이것이 이제 경기를 완벽하게 살렸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부담스럽죠. 오히려 시장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려서 오히려 그 거꾸로 회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경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LTR로 얘기를 하죠. 네. 사실은 1조 유로 정도 LTR을 풀었지만 그 중에 한 75% 정도가 다시 상환이 됐기 때문에 아마 LTR로 인한 단기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계감을 주는 것 같은데요. 양적 완화에 대한 것을 추가 경기 부양책의 예비는 아마도 립서비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그 총재가 되면서 했던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를 두 번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LTR을 풀었고, 세 번째는 OMT, 무장 국채 매입을 하겠다는데, 이 OMT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의 립서비스를 떠나서라도 OMT가 아마 독일 그 헌법재판소에 통과가 되면 아마 OMT 진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결국 지금 시장에는, 립서비스에 대한 어떤 경계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그가 세 번째로 주장했던 OMT가 전혀 진행이 되고자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독일 총선이 끝난 상황이죠. 그럼 아마도 10월 정도 되면은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OMT의 어떤 그 가부를 결정해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새로운 유동성으로 또 작용할 것 또한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OMT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또 다른 긍정적인 증시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